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전국의 라이너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이너입니다. 3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4연승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지 못했습니다. 네, 상대는 말퓨리온이군요. 후회하게 해드리죠. 네, 신폭을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앙앙이 들고 가볼까요? 앙앙이가 한 번도 출연을 못했으니까. 네, 성공이고요. 동전 한 입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3코까지 버텨야 됩니다. 네, 항상 이럴 때는 돌을 닦는 기분으로 수도하는 기분으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 만나 바라밀다 시조이근 옹기봉동 일체고의 사리자 색뿌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됐어. 음악과 자, 평안한 마음으로 모았어요. 허수아비 골렘 나갑니다. 좋아요. 네, 고통의 수행사죠. 좋은 카드 많이 뽑아오셨네요. 음흠. 자, 지금 거울상도 나쁘지 않지만 일단 지금은 물정을 내서 나에게 물정이 있다는 걸 과시. 나는 물정이 있다는 친구, 이걸로 이거 칠 겁니다. 뻔하죠. 하는 게 뻔해요. 네, 아직 거울상의 시간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게 나와줘야죠. 네, 저런 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연구를 날리느냐, 바로 연구를 날리는 게 좋은 선택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연구를 날리는 게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 우리한테는 안 선생님이 계시니까요. 아시잖아요? 안 선생님이 있다는 거. 언제든지 안 선생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게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얘는 무시해버립니다. 자, 다음 카드가 뭐가 나오냐가 핵심인데, 숨고르기를 한번 할 수도 있고요. 좋은 카드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거울상도 괜찮아요. 네, 굶주린 식인구울인데요. 네. 네, 굉장히 무서운 녀석입니다. 저놈은 잡는 편이 좋죠. 이번에 동전 한 입까지 사용해서 3코 하수인을 또 내겠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우리는 노어스랜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쳐놓겠다 이거죠. 여기 잡진 못해요. 자, 잡진 못하니까 여기서는 노어스랜드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얼려 턴종료. 자, 거울상이 나갈 타이밍이 사실은 이번이었는데, 아, 요거 복사하면 또 난리 나는데 말이죠. 네, 요때는요, 지금 같은 때는 거울상을 써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거울상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고 다 좋은데, 요거를 잡을 길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잡으려면은 1 데미지가 더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신비한 화살을 쓰면은 나중에 안 선생님, 좋아요, 안 선생님 나왔을 때의 일은 안 선생님이 오시면 그때 생각을 합시다. 좋아요. 한 대 더. 그렇지, 완벽해. 좋아, 약탈자 나가고 때리고. 좋습니다.
원래 팔코 때 무색껍질 나무 정령을 하는 게 더 좋은 건데 이번에 뭘 낼까요? 휘둘. 아, 그럼 3코아 수인을 내겠다는 건데. 음악 꺼. 네, 뭐 이 정도면 망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만, 그래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네, 실망할 필요 없고요. 어차피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가 뭐 그렇다고 휘두를 뭐 10장을 갖고 왔겠어, 뭐 20장을 갖고 왔겠어,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돼. 저쪽은 멀룩이네요. 멀룩이네. 아, 또 내보지 왜. 아, 안되네. 아, 또 내주길 바랬는데 안내는 걸 보고서 좀 실망했습니다. 눈물을 쓰기 아깝잖아. 에이 참. 눈보라 쓰기 아깝게 만드네. 얼려놓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얼려놓는다는 거. 자, 이번에 많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눈보라 야징 호. 야징이 나오면 무섭죠? 네, 이건 좀 무섭습니다. 공격력이 4거든요 지금 우리가 양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 광포 늑대 우두머리까지 공격력이 5가 됐어요. 야포까지. 아, 명치도 아니고. 야, 대단한데요. 못 움직이죠? 네, 저런 게 좋은 겁니다. 아, 일단은요, 눈보라 또 좋은 선택이긴 하고요. 어차피 거의 끝났습니다. 경기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요렇게 해서 잡으면 되고. 네, 다음에 불덩이 정렬 나오면 가볍게 이긴 거니까요. 네, 끝났습니다. 이겼어요. 이건 이겼습니다. 아, 음악 틀기도 좀 그러네요. 네, 이겼습니다. 피해 5인데 이걸 못 잡죠. 네, 주문 공격력 1 이런 거 구제할 필요 없고, 초반에 약간의 희망 고문을 좀 해준 다음에 희망 고문을 좀 해주고 죽이면 되겠습니다. 네, 이겼습니다. 네, 요거는 좀 쉬운 경기였네요. 상대분이 카드를 잘 못 뽑으셨나봐요. 원래 이 투기장이라는 것은 카드를 잘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네,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말퓨리온이네요. 자, 이번에 초반 카드 거울상, 항상 좋은 거울상, 앙앙이 은빛 십자군 부대장인데요. 드워프만 빼줄까요? 아, 네, 초반에 낼 카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다시 반야신경 외우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상대가 초반 덱으로 나오면은 집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요. 못 이겨요. 자, 반야신경 외우겠습니다. 이번엔 좀 길어요. 아, 카드. 쓰랄마 선견자가 나왔습니다.
놈이 질풍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아마 얘를 강화시킬 겁니다. 잠깐만 음악 꺼봐. 이걸 강화시킬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걸로 한 방에 세 대를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음 턴에 주문 파괴자, 이번에 주문 파괴자가 나갔어야 됐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느라 쓰랄마 성견자를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이거는 제 실수니까 초반에 강력한 데미지를 그냥 몸으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수했네요. 네, 이건 제가 실수했네요. 여기서는 아까 동전 한 입을 써서라도 주문 파괴자가 나갔어야 했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야생의 징표 따위가 나올 거고, 다행이네요. 다행히 안 나왔습니다. 다행히 안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아프네요. 정말 아프네요. 자, 이번에는 그냥, 네, 안 선생님 나오셨고요. 침묵만 시킵니다. 전정료. 그러면 요거 한 방으로 못 잡기 때문에 아마 변신해서 한 대 때리려고 할 거고요. 요거 살려놔서 좋을 건 없거든요. 명치를 계속 칠 리는 없을 테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코죠. 네. 이제 나머지 주문은 써도 돼요. 동전 한 입만 남겨두면 돼요. 안 선생님 나가고 동전 한 입만 써도 되니까. 네, 초반 공방은 이 정도면 그럼 잘한 거예요. 네, 크게 손해보지 않았죠? 제가 한번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성견자 나왔는데. 네, 성견자가 두려운 상대인 건 아니니까. 일단 여기서는 물정 내도 되고요. 아니면 기계용 정비사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물정 내겠습니다. 왜냐면 물정은 많기 때문에. 물정은 우리한테 몇 개 있죠? 네 개 있죠? 네 장이나 있으니까. 게다가 물정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꿀주먹 나왔죠. 그래서 지금쯤이 여러분도 대충 눈치채셨을 거예요. 지금쯤 이제 슬슬 그걸 좀 해야겠구나, 요 생각이 좀 드셨을 거예요. 그걸 할 때가 됐구나, 그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러니까 거울상을 할 때가 됐구나, 요 생각이 드실 텐데. 어떻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거울상 할 때가 됐고요. 네, 이 꿀주먹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꿀주먹을 때리면 꿀주먹은 엽니다. 꿀주먹을 때리면 꿀주먹은 얼어요. 얼죠. 얜 죽지만. 그 다음에 은빛 십적은 부대장을 냅니다. 부대장으로 꿀주먹을 잡아줘요. 그 다음 턴 종료. 이거 뭐 꿀주먹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네. 스페스 호자가 나왔군요. 네, 슬슬 무서워지는데요. 네, 드루이드가 무서워지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드루이드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려면은, 이기고 싶다면 이거를 넘겨줘야 돼요. 이기고 싶다면 말이죠. 여기서 불기둥을 전 씁니다. 네, 동전 한 입도 써버려요. 두 대만 맞추면 됩니다. 자, 갑니다. 두 대만 맞추면 돼요. 두 대만 맞으면 돼. 세 방 쏠 건데 두 방 맞으면 돼. 갑니다. 한 방. 아싸! 좋았어. 잘했군 저러고 있지만 지금 완전 열받을 거예요. 완전 짜증이지. 지금 거의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대는. 좋습니다. 수습생 이거 완전 좋죠. 근데 수습생이 좋지만 일단은 거울상을 해줘야 됩니다. 과연 뭘 낼까요? 휘둘.
아, 이거 진 것 같은데요. 상대가 카드를 내지 않네요. 아, 상대가 카드를 내줘야 이길 수 있는데. 아, 이거는 못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거는 이기기가 어렵겠는데요. 자, 침착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이거는 이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거는 좀 힘들어요. 네, 요걸 쏘고서 설령 심폭을 한다 그래도 1피해이기 때문에 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쳐줘야 되고요. 아, 아쉽네요. 왜 아쉽다고 말하냐면 이게 4데미지밖에 안되지만 상대가 야포나 이런게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고 하는거죠. 만약에 상대가 여유를 좀 부려준다면 그게 우리한테 반격의 기회가 될 겁니다. 네, 핵심은 그거예요. 여유를 부려준다면. 하필이면 우리가 물정도 안 나와서 얼려주기도 좀 어려운 상태. 아, 물정이 있고 없는 게, 아. 휘둘. 네, 거울상으로 복사한 것까진 좋은데요? 휘둘이 있기 때문에. 아, 네, 휘둘이 있기 때문에. 네, 아, 아깝게 졌네요. 네, 근데 이거는 상대가 카드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좋은 카드들이 많이 안 나왔고요. 그리고 설령 좋은 카드가 나왔다고 해도 이기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상대가 워낙 카드가 좋았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다음 판 가도록 할게요. 4연승 달리다가 1패를 했네요.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요거는 뭐 아쉽게 진 것도 아니고 그냥 29대0으로 29대0으로 그냥 원사이드하게 밀렸기 때문에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성공인데 이교도 지도자는 흔치 않은 드로우 카드인데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짠짠. 아, 네, 물정 두 마리. 좋아요. 네, 푸네일 기술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염된 놈이 나왔고요. 여기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오염된 놈을 때려서 잡을 거냐 아니면 풋내의 기술자를 낼 거냐. 저는 때려잡습니다. 자, 고정사격이 나왔고요. 네, 저런 건 뭐 인사죠, 인사. 아, 저런 건 인사고요. 카드 뽑아봅시다. 네, 좋아요. 산물정. 산물정 좋고요. 네, 아무튼 상대에게 물정 지옥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상대방은 아마 물정의 공포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물정 내고요. 네, 물정부터. 네, 유튜브로 가시면은 제가 12승 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마법사 12승 영상, 성기사 10승 영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물정. 뭐 하나 뭐 사냥꾼의 징표로 체력 1만 들고 뭐 때려서 잡는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물정은 더 있습니다. 뭐죠? 해가생 때 6데미지 하나 잡겠다는 건가? 사냥꾼의 징표 그래봤자 하나밖에 못 잡을 텐데 나머지 명치? 보여주겠습니다. 이건 나의 다른 하수인이죠. 일단 카드부터 뽑고요. 아니야, 아니야.
무지개색 총공격이다. 어쩌죠? 무지개색 총공격이다. 물 좀 또 있지롱. 물정 또 있지롱. 또 개뿔. 지겹지도 않나봐. 자, 음악 꺼. 잠깐만. 아, 여기서는 좀 진지하게, 우리가, 잠시만요. 아, 내가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채통을 지키자. 자, 일단, 침묵부터 걸고, 아, 하나 잡고. 너는 맘대로 놀으렴? 어, 너 맘대로 놀고 하나 잡고. 쟤 하나 맘대로 놀라 그러고요. 좋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독수리 뿔 장공을 쓸 수가 없어. 게다가 도발 카드가 없지. 도발 카드가 없으니까. 아, 일자 자격. 아, 하나 잡았네. 축하한다. 잘했네. 훌륭한 실력이야. 파괴전차. 네, 이제 파괴전차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죽이나 낼 게 없었으면 파괴전차일까요? 물정기 또라. 너 너무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너무 웃으면은, 아, 채통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 자, 여러분, 웃지 않고 할게요. 웃지 않고 하겠습니다. 저는 웃지 않겠습니다. 아, 자, 일단은 거울상 걸고요. 무지개색 천. 카드 C컵 뽑아. 잠깐.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내 물정을? 야, 저놈 봐. 감히 내 물정을?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다고. 무지개색 총공격을 보여주겠습니다. 무지개색 총공격이다! 먹고 심상치 않다. 저기 심상치 않아요. 저기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내가 개판을 보여준다. 아깝네요. 불작으로 또 시컷 놀려줄 수 있었는데.
좋습니다. 네, 5승 했고요. 자, 여기서 영상 끊어가도록 할게요.